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예배와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새해를 맞아 한 해의 비전과 계획을 밝히는 신년 인사를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는 이단 관련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올해도 다른 이단의 출현으로 국민적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호와를 외계인이라 주장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협의회가 이대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추대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 교계는 새로운 기도 제목과 비전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신년 할례회를 열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새해를 맞아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교계연합기관 중 가장 먼저 신년 예배와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NCCK 윤창섭 회장은 사회정의 실현과 평화운동 등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NCCK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소망했습니다. 100년의 이 시점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고 또 수많은 약자들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요. 신년 예배와 할례회에 참석한 회원 교단 대표들과 NCCK 임직원들은 새해를 맞아 함께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이어 기후 정의와 교회 일치, 사회 정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신년 인사를 전한 김종생 총무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NCCK의 시대적인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남북 갈등과 기후 재난 등 당면한 위기에 대해 김종생 총무는 생명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상생의 길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100년은 우리나라를 통합 사회로 세우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과 기후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0년의 역사를 한국 교회에 주셨다고 믿으며 우리 모두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NCCK는 오는 9월부터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기념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단에서도 2024년 새해를 맞아 총회장들의 신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부흥 또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비전들을 담았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신년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새해를 맞아 사역자와 성도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강조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는 은총의 기회라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어 역동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자연재해, 전쟁의 공포가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024년 새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둘러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초기 한국교회에 비해 커진 교세만큼 영혼 구원의 열정이 커졌는지 지난 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임서궁 총회장은 117년 전에 그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다며 믿음의 선배들 앞에 오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자랑이 아니라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느껴질 뿐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전도로 시작된 선결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한다며 117년차 총회 주제인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가 성결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철 감독 회장의 메시지에서 누구나 새해를 맞아 희망을 품듯 2024년은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간이라며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의 삶의 시계와 역사의 나침반을 확인하고 경건을 훈련하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구태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023년은 이단 관련 이슈가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른 이단의 출현으로 시청자분들은 포교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성경 속 하나님을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전형적인 이단 사이비의 행태를 보이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입니다. 정부까지 나서 해당 단체 교주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교주 라엘이 성경 속 여호와는 외계인이라며 그 외계인을 가리키는 엘로힘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이단 단체입니다. 1975년 스위스에서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는 엘로힘이 복제 기술을 이용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주요 교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교주 라엘을 엘로힘이 정한 선지자, 라엘리아는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97개국 7만여 교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카페에는 16,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사람이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외계인이 이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은 과학적 복제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니까 교리적으로는 이단으로 보는 게 맞고요. 해당 단체는 특히 성에 대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성적으로 다양한 사회는 풍요롭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아동 성교육 영상을 통해선 직접적인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Spiritual leader of the international Raelian movement who for more than 40 years has argued that one, teaching sexuality and sensuality to a 5-year-old child must be done without shame and guilt by removing religious taboo. 교주 라엘은 20년 전 국내 입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UFO 외계인을 신봉하며 인간 복제를 지지하는 라엘 교수가 한국에 들어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입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라엘리언 무브먼트 회원들은 선정적인 복장을 입고 라엘 입국 금지 철회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라엘리언 무브먼트는 다른 이단들처럼 흔히 알려진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국민적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 혼란의 이유로 교주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조치도 유지되고 있어 추후 국내 회원들이 구체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교계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Q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웨슬리언 교단장협의회가 이대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협은 교단장들이 협회 참여 순서에 따라 대표회장을 맡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이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 감독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세계가 겪고 있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에 더욱 귀 기울이고 행동하겠다며 웨슬리언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외교협은 감리교와 성결교 등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독교 대한감리교와 기독교 대한성결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등 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4년 새해 첫날부터 12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12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에는 국내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 교회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교회들도 함께 참여해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7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 최대 교회인 시티 하베스트 처치 교인 400여 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새벽기도 영성을 배우고자 방한해 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를 주제로 한 첫날 설교를 통해
우리 일생은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며 2024년에는 부정과 불평의 말을 우리 입에서 없앰으로써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하며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20cm에서 30cm 길이의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용의자를 경찰서로 이송 신원을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2일 오전 7시 15분께 경기 군포시 삼번동의 한 15층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부인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주민 9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집안에는 A씨 부부의 딸, 손녀까지 4명이 있었으나 자녀들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근길에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께서 평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누워만 지내셨다고 울먹였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8시 26분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꺼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의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한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지난해 75만 원에서 올해 67만 원으로 약 8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극지연구소 K루트 탐사대가 지난달 31일 12시 40분에 최종 목표 지점인 남극 내륙기지 후보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출발한 지 46일 만입니다. K루트는 한국이 남극 대륙에서 연구 보급 활동 등을 위해 개척하는 육상 루트를 말합니다. 한국은 제1차 극지 활동 지능 기본 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 기지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비행기로 물자를 보급할 경우 기상과 고비용 문제가 있어 남극 내륙 기지를 건설 운영하는 과정에 육상 루트는 필수적입니다. 탐사대는 이번 탐사로 장보고 기지와 남극 내륙기지 후보지를 잇는 1,512km의 육상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1일 일본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6분께 일본 이사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을 시작으로 밤까지 수십 차례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오후 4시 10분께 발생한 지진 규모는 최대 7.6에 달했습니다. 규모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작지만 1995년 한신 대지진보다 컸습니다. 한때 1.2m가 넘는 쓰나미가 이사카와현 와지마항에서 발생했으며 최대 진도 7의 흔들림도 감지됐습니다. 주택 건물 파괴는 30여 건 신고됐으며 인명피해로는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됐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 인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일 앞으로 몇 주 안에 5개 여단, 수천 명의 병력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병력 철수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스라엘군이 올해 내내 이어질 장기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며 30만 명의 예비군 병력 중 일부가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남부군 사령관 야론 핑겔만 소장은 같은 날 우리는 이곳을 포함한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를 계속 타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 병사들이 북한제 152mm 포탄으로 보이는 무기를 버젓이 쓰는 모습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현지 시간 1일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내보낸 여러 이미지와 영상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북한제 로켓과 포탄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무기 전문가 주스트 올리먼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 확실히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제 무기를 수입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현지 시간 1일 2024년 새해 전 세계에 영향 미칠 10대 추세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1월 대만 총통 선거부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70여 개 중대 선거가 열린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 여부는 별도로 주목할 화두로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재임 가능성을 30%로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두고 더 큰 중동 전쟁으로 번질지 확실하지 않다며 미국의 외교력 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 냉전이 가열된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진영 구축에 따른 신냉전 심화,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필요한 광물 보유 국가들의 행보, 경제적 불확실성,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AI를 둘러싼 논쟁 확대 등도 주요 화두로 꼽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8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 시작과 함께 국내외의 여러 재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피습과 아파트 화재, 일본 지진과 항공기 충돌 등이 이틀간 연이어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희망찬 새해를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의 소망이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 사고는 조기에 수습되고 이로 인한 큰 피해는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